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어제 금융권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근본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대책안에 따르면 고객 정보 유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의 최고 경영자는 사안에 따라 해임됩니다. 이번 대책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카드 해지 후에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며 불법 유출 정보의 마케팅 대출 모집 활용을 차단하고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비 처벌 강화가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는 제재 규정을 개정해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에 따라 임원을 해임토록 하는 등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는 법령상 최고 수준인 영업정지 3개월 제재와 사고 발생 시 전현직 임직원의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영업 활동을 한 금융사는 매출의 1%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금융사도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또 현재 5에서 10년인 금융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번 카드사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는 영업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징벌적 과징금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이처럼 정부의 대책안이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단기적인 피해를 막는 데 중점을 둔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우클릭 행보를 두고 적잖은 내홍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와 관련한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안보, 대북 분야나 경제 문제 등 지도부의 중도 전략에 대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여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2009년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탈이념 현대화 노선을 중심에 둔뉴 민주당 플랜을 발표하면서 계파 간 노선 투쟁으로 번졌던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선 햇볕정책 2.0으로 칭하는 김한길 체제의 대북 정책을 두고 당내 반발이 심상치 않은데 특히 새로운 국민통합적 대북 정책이 당의 대북 정책 기조였던 햇볕 정책을 수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하고 북한 인권 민생법 추진에 대한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대기업 성장 정책 포용이라는 지도부의 중도 전략에 대한 반발도 높습니다. 특히 현재 당내 중도파를 중심으로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해선 우클릭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열릴 의원총회에선 지도부의 전략에 대한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우클릭된 당 노선은 향후 지도부의 정체성 논란을 키울 것으로 예상돼 순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관심입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퇴근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김 실장은 퇴근 장남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등 심신이 지쳐 있어 더 이상 비서실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김 실장은 지난해 말부터 두 차례 이상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박 대통령이 오늘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최종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납치됐던 한서구 코트르 트리폴리 무역관장이 사흘 만에 구출됐습니다. 납치범 4명은 리비아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외교부는 한서구 관장은 어제 오후 5시께 무사히 구출됐으며 주 리비아 대사관은 한 관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오후 9시 15분께 한 관장의 신병을 인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병 농가가 8곳으로 늘었습니다. 야생 철새에 대한 AI 정밀 검사는 현재까지 12건, 133마리가 접수됐으며 11건은 검사 중이고 1건 24마리는 고병원성 H5NH형으로 확정됐습니다. 검사 중인 11건 중 독립 저수지에서 수거한 2건, 60마리는 어제 저녁 H5NH형으로 확인됐고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그외 제주도 의뢰권을 비롯한 9건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홍영 거제 시민 모임은 2012년 제2차와 2013년 제3차 탄원 엽서 보내기 운동에서 모인 엽서 6만여 장을 오늘 오후 일본과 스위스로 보냅니다. 탄원 엽서 보내기 운동은 2010년에 시작됐으며 2011년 2차로 진행하려던 운동은 당시 일본의 대지진이 발생해 한 해를 쉬고 2012년에 이어진 바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카드 3사엔 영업정지 중징계를 내리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막는 방안 등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특단의 대책이라며 내놓은 방안들이 하나같이 껍데기뿐입니다. 이런 정부의 모습은 소잇고 외양간을 고치는 꼴인데요. 정부의 알맹이가 제대로 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